예, 안녕하십니까. 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회야, 지심 3월 불이인, 기여즉 1월 지연 이의. 자, 공자가 말합니다. 회야, 아내. 아내는 기심 3월 불이인, 그 마음이 세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기여즉 그 나머지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1월 지연 이의 하루에 한번 또는 달에 한번 정도 이르렀을 따릅니다. 사실 인이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이르는 것도 쉬운 거, 일반 사람들이 쉬운 거는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아내에다 비춰보니까 한참 부족한 걸로 보이는 거겠죠. 아내는 석달 정도는 그래도 인을 어기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자가 아내를 굉장히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자 문, 중유 가사 정정이하여 자왈 유야 과어 정정호 하유 왈 사야 가사 정정이하여 왈 사야 달어 정정호 하유 왈 구야 가사 정정이하여 왈 구야 예어 정정호 하유. 자, 개강자가 묻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노나라에 아주 유력한 집안이 세 집안이 있었는데 계씨, 숙씨, 맹씨라고 했죠. 근데 그세 집안 중에 최고로 유력한 집안이 계씨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계씨 집안의 가장이 실질적인 노나라의 어떤 그 왕이나 다름없는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개강자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나라에 뭐 왕이 있지만, 그러니까 공이죠. 그래서 있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씨 집에서 1차적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개강자가 지금 묻습니다. 중유 가사 정정이하여. 자, 중유 지금 자로입니다. 자로로 하여금 정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유야 과, 유, 자로는 과단성이 있다. 어정정호 하유. 근데 어정정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유, 무엇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하난지유의 그 축약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의 지금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자로는 과단성이 있다. 그러니 정치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개강자가 또 묻습니다. 사야 가사 정정이야. 똑같은 소리 있죠. 그러니까 이 공자가 말합니다. 사야 달, 어 정정호 하유. 이번에는 지금 달을 했습니다. 사는 달했다. 이게 달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든 일에 다 이루지는 않았겠지만 그 어떤 나름대로 통달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자, 그다음에 그런데 개강자가 또 묻습니다. 구야 가사 정정이하여. 그러니까 공자가 또 대답합니다. 구야 예. 이번에는 예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는 물론 그 한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약의 예가 아니고 어떤 예술의 예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예술보다도 어떤 그 재주, 재능, 뭐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그때 기술이라는 게 수공업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재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정치를 하는 데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공자가 지금 개강자의 질문에 한 사람은 과단성이 있다. 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통달한 게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주와 재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으니까 다 정치를 할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런 게 지금 여기서 지금 공자는 제자들을 아주 이렇게 잘 살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개강자가 왜 그러면 공자에게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는가? 정치를 시킬 만하냐라고 물었는가? 실제로 계씨 집에서 이렇게 공자 제자들이 벼슬살이 그러니까 신화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가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신의 의미는 현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가는 현대 사용하는 어떤 단순한 가문 이런 게 아니고, 가도 하나의 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도 국가이고, 가도 국가이죠. 그러나 저 조그만 단위의 이제 국가, 다시 말해서 대부가 다스리는 국가를 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후가 다스리는 이 국가를 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자가 다스리는 국가는 천하이죠. 그래서 이 가도 하나였던, 그러니까 가신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사적인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대부가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들이 실제로 계시 집에서 신하 노릇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공자도 그 어떤 그 덕택으로 이 제자들을 또잘 기를 수 있는 뭐 그런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사 민자건 위 비제 민자건 왈 선위 아사은 여유 부하자 즉 오필제 문상의. 자, 계시가 앞에 지금 이제 이걸 이 개강제 나왔지 않습니까? 계시가 사 민자건, 민자건은 역시 공자의 제자입니다. 민자건으로 하여금 빚당의 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 제는 뭐 총재라고 했는데, 그 빚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비는 뭐읍 정도 되는 것들인데, 조그만한 지역이죠. 민자건으로 하여금 빚당의 어떤 그 책임자를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건이 그걸 듣고 말하기를, 선의 아사, 나를 위해서 잘 말해줘라. 그래서 여유 부하자, 만약에 나에게 다시 그러한 제안이 있을 것 같으면 오필제 문상, 나는 반드시 문은 지금 이제 그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그 강가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문이라는 강은 이 노나라와 제나라 국경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나라를 떠나서 제나라로 가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를 지금 민자건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는, 이 민자건이 계시라는 사람이 탐탁지 않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민자건이 자기는 아직 이 정치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보다는 계시가 탐탁하지 않아서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자건은 그래도 공자 제자 중에 또 아주 이렇게 이름이 있는, 덕행으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계시의 어떤 행동이 탐탁치 않아서 그 밑에 들어가서 내가 일할 수 없지 하는 이런 태도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 유지 자 문지 자유 집기수 왈 망지 명의부 사인야의 유사질야 사인야의 유사질야. 자, 배구 역시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제자에게 지금 위문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유집기수, 지금 창문을 통해서 손을 뻗어 가지고 그 제자의 손을 잡고서 말을 하죠. 망지, 망했구나, 뭐 이런 겁니다. 명의부, 명의로다. 사인야의 유사질야. 이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리다니.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리다니 하면서 어떤 그 한탄과 애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왜 그러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손을 잡았을까? 갖고 뭐 이러저러한 소리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현재 회야 일단사 일표음 제누왕 인 불감기후 회야 불계기락 현재 회야. 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질구나 안 회요 일단사 일표음. 이건 지금 한 표주박 속에 든 밥이죠. 그리고 또이한한 대바구니 속에 든 밥, 그리고 한 표주 우박 속에 든 음료수, 물. 게다가 제 누아.
누항 이제 아주 이렇게 촌구석이죠. 촌구석에서 산다. 이게 지금 아내의 현실입니다. 이 먹을 밥도 별로 없고 또뭐이 특별한 음료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맹물인 거죠. 게다가 촌구석에 삽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아내의 상태인데 인불감기요. 이런 상태면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주는 근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뭐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촌에서 그냥 이렇게 썩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한탄스럽고 그러겠죠. 근심 걱정일 겁니다. 자, 그런데 회야 불객이라. 그런데 아내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 현재야. 그러니 어질다고 할수 있겠다. 그래서 안 해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회야불객이라, 그 기락입니다.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일단사 일표음 제누항, 이것이 주는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유학은 가난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유학은 결코 가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부하면 부할 수 있으면 해야죠.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부를 얻어야 되겠죠. 더구나 유학에서는 사람이 경제적인 1차적인 기반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제 공자와 제자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를 이렇게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위나라를 가니까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사람이 많구나 기서의하니까 제자가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그때 부하게 해줘야 한다 합니다. 부지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하게 됐다라면 물론 이때 부하게 됐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사치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아니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부하게 됐다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이 먼저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1차적이고 그다음에 그 바탕으로 해서 가르침 어떤 그이 인륜과 도덕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순서는 맹자도 바뀌지 않습니다. 맹자도 여러 번이 교육과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늘 그때마다 1차로 나오는 것은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고. 그 다음에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가르침이 없다라면 그때는 그거는 뭐 짐승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이 겨를이 없다라면 충분하지 않다면 어느 겨를에 예의를 배우겠느냐라고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1차적으로 먹고 살 어떤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이거는 정말 누누이 강조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더 이렇게 다른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아내가 불객이라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사 일표음 제누왕 이 여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님 그게 아니고 일단사 일표음 제누왕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냥 걱정거리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도 즐거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즐거움의 여지는 가난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도를 실천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락은 도를 실천하면서 도의 삶을 사는 데서 오는 즐거움 그거를 고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이렇게 분명히 아셨을 때 안빈낙도의 의미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빈낙도 하면 마치 그냥 이렇게 가난을 즐긴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낙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안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도, 도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난이 근심거리겠죠. 근심투성이일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즐거움도, 어떤 그 평안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즐기는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난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휘잡아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빈낙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분명히 해석한다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도, 도를 즐기니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가난하면 평안하지 않죠. 왜냐하면 즐기는 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직자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법정스님, 뭐 돌아가신 법정스님이 있었는데요. 법정스님 같은 경우 안빈낙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분 수중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막 흐트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추구하는 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그래서 최소한 안빈낙도는 성직자면 사실 다 가져야 되는 태도이죠. 왜냐하면 성직자라는 것은 어떤 부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도를 추구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직자인 거죠. 물론 기독교인은 또 기독교인의 도, 불교인은 불교인의 도, 그래서 도의 내용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성직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다라면 당연히 가난이 그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사 일표음 제누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죠. 너무나 가난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즐거움,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는 즐거움이죠. 그거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지. 마치 일단사 일표음이 주는 그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거는 정말 유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장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구왈, 비불혈 자지도 역부족이야. 자왈, 역부족자 중도이 패, 금여 획. 자, 염구가 말합니다. 비불혈,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지도, 자는 지금 공자죠. 그래서 스승님의 도를 제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역부족이야, 힘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공자가 역부족자, 힘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이 패, 길을 가다가 중간에 엎어진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패한다. 그런데 금여해, 금대, 그런데 지금 너는 이미 선부터 긋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못합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지금 염구가 하다가 중간에 쓰러진 게 아니죠. 근데 이미 미리 짐작해가지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선을 긋고 나는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폭이나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쓰러지게 된다. 하다가 그때 포기하기도 하고 할 텐데 너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염구의 태도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어떤 그 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증자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임중이 도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짐은 무겁고 길은 멀도다. 그래서 임중이 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임중, 이 짐이 무거운 것은 인을 실천하는 것을 내 삶의 삶으로 여겼으니, 그러니까 내 짐으로 여겼으니 무겁지 않겠는가. 그 다음, 죽은 다음에서야 끝나는 길이니 멀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중이도 짐은 무겁고, 지금 무거운 것은 인한 삶을 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인한 삶을 사는 게 뭐 쉬운 것들은 아니라는 소리죠. 게다가 죽을 때서야 끝나는 길인지 아주 먼 길이겠죠.
그래서 이 증자가 임중이 도원이다 이런 말을 하고서 실제로 증자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내 손을 펴봐라. 내 발을 펴봐라. 이제서야 내가 이 짐,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겠구나라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로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지금 이러한 증자의 태도는 공자의 태도하고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건 즐거움의 길이지, 어떤 짐의 길이다, 짐을 지고서 뛰어가는 것 같다라고 별로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공자와 증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자는 인이 충분히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즐거움으로 잘 느껴지지 않고, 공자는 인이 자기 당신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를 이렇게 볼 수는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연구는 지금 해보지도 않고 선생님의 그 도를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미리부터 나자빠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위 자하왈 여의 군자유 무의 소인유. 자, 공자가 자하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는 군자의 유가 되어라. 무의소인유. 소인의 유가 되지 말라. 자, 이것도 역시 약간 난감한 느낌이 드시겠죠. 왜냐하면 유인데, 유가 지금 이제 유학자지 않습니까? 유학자인데, 유학자라고 하면 당연히 군자유, 할것 같은데, 소인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소인유학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 건가?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군자, 이 유라고 하는 것들이, 꼭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당연히 또 그랬습니다. 특히나 장자에 보면은 이 유자, 그러니까 유학자죠. 유학자를 조롱하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유학자들이 장례식 같은 걸 치러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장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한데 이그 다음 날을 몰래 가서 이 도굴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묻었는데 뭐 구슬이 몇 개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 좋은 이 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굴에 빼내는 그런 게 유학자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충분한 사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유가 어떤 장례, 의례하고 관계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소인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그 옛날부터 해왔던 어떤 장례를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장례 대행사 같은 거죠. 뭐 그런 유가 되지 말고, 군자유가 되어라. 이때 군자유는 공자가 새로 해석한 군자유이죠. 그러니까 덕성 있는 유자, 유학자가 되라는 것으로 지금 촉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라는 의미도 이런 데서 보면 공자가 새로 이렇게 이 새로운 의미 부여를, 그래서 개념을 바꾸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군자라는 의미도 그랬다고 그랬죠. 군자라는 의미가 원래가 혈통이었는데, 혈통이 아니라 덕성이 있는 사람이 군자인 거다. 그리고 덕이 없는 사람이 소인인 거지, 혈통이 나쁘다고 해서 소인인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개념을 바꾸었는데, 유의 의미도 마찬가지이죠. 유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장례 대행사 같은 그런 의미를 이렇게 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약의 본질, 정신을 알고서 그것을 실천한 그런 사람이 비로 유자, 유학자다라고 지금 그 개념을 바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공자가 천재라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재는 늘 기존에 있는 개념을 바꾸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가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라든가 군자라든가 소인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다 공자에 의해서 어떤 그
자리를 잡게 된 개념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